네, 오늘은 문경새재 촬영을 왔습니다. 문경에 올 겨울에 눈이 거의 안 왔는데, 뭐 그래도 조금 내렸다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오늘 주말을 맞아서 사람은 약간 있는 편인데, 지금 날씨가 좀 추워요. 영하 4도 정도 지금 밖에가. 그리고 바람이 초속 한 4~5미터 정도 부니까, 날씨는 좋지는 않은 편인데, 하늘이 깨끗하고 먼산 쪽에 눈이 쌓인 게 보여가지고 일단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새재 일가문 앞이고요. 카메라는 이미 촬영 중이에요. 지금 바람이 좀 많이 불고 많이 춥습니다. 촬영 금방 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 찍었던 설정은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출이나 일몰처럼 대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인터벌 촬영 설정을 사용을 했어요. 카메라 렌즈는 그대로 삼양 12mm f/2.0이고 대신에 지금 사람들이 약간 좀 모션의 궤적을 약간 남기기 위해서 셔터 속도를 0.5초로 맞춰놨습니다. 사람이 약간씩 이렇게 딱딱딱 끊겨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럽게 가도록요. 그렇게 해놨고, 그렇게 촬영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다가 ND16 필터를 끼웠고요. ND 필터 없이 촬영하면 조리개를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ND 필터를 끼워놨고, 인터벌은 2초로 놨습니다. 타이머 릴리즈랑 요 안에 들어있는 인터벌이랑 인터벌의 개념이 약간 달라요. 요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인터벌은 촬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쉬어가는 시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뭐 카메라 셔터 속도를 얼마를 놓든 간에 그 촬영이 끝난 다음에 인터벌 몇 초를 쉬고 다음 촬영이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머 릴리즈 설정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오늘 찍었던 거는, 네,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